해외에서도 미뜸만 마마무 아이튠즈 6개국 1위 OSEN 선미경 기자 걸그룹 마마무가 국내를 넘어 해외 차트까지 석권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7일 공개된 마마무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옐로우 플라워 헛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페루, 에스토니아, 버뮤다 등 6개국 아이튠즈 종합앨범 차트에서 1위에 등극하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상위권 차지하는 등 해외 차트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또 새 미니 앨범 옐로우 플라워는 아이튠즈 케이팝 앨범 차트에서도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핀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웨덴, 슬로바키아, 브라질,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14개국 1위를 차지, K-POP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타이틀곡별이 빛나는 밤은 벨기에, 브라질, 칠리에,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 아이튠즈 K-POP 송 차트 1위에 오르며 해외에서는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처럼 마마무는 새 미니앨범 옐로우 플라워 헛을 통해 새로운 장르에 첫 도전. 봄 기운 만연한 한결 부드러워진 음악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했다. 타이틀곡별이 빛나는 밤은 일렉트로 하우스 장르의 곡으로 라틴풍의 이국적인 기타 리프로 시작하여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다이나믹한 곡 전개가 인상적이다. 떠나가면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자연과 시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가사와 중독성 짙은 멜로디가 그를 사로잡는다. 마마무는 이날 오후 방송되는 KBS ETV 뮤직뱅크에서 신곡별이 빛나는 밤으로 컴백 무대를 이어간다. 빅금에서 ENET 어전.co.kr 사진 IBW 제공